화장실을 가도 되죠? 얼마 안 나왔어요. 네? 얼마 안 나왔다고요? 저도 얼마 안 나왔는데요. 백님이 형의 공부방을 꾸며보았어요. 백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희 워킹님 그 집들이 오늘 파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워킹님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신다 해가지고 집들이 선물을 좀 사왔습니다. 형 선물 책상이에요. 아니 집들이 선물로 누가 책상을 사와요. 아, 나 환장하네. 독서실 책상 사왔어. 진짜 미쳤나 봐. 야, 집들이 선물로 책상은 처음 받아보네. 아무도 안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들면 돼요? 아, 야 내가 응? 아니, 집에 책상 남는 거 있는데 독서실 책상 뭐 이런 거 더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잘 될지도 않아 이거. 아니 칼을 이 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힘으로도 안 돼 이거. 이거 졸업식 졸업식이에요? 네. 아씨 나사 조이고 막 해야 되네. 이거 진짜 그 독서실에 있는 그런 거네. 네. 칸막이도 있고. 네. 혼자 있는데 칸막이가 왜 필요해요? 파손 방지를 위해 2인이 함께 조립하라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가 선반지 이거 아시고 사온 거 아니에요? 세 개니까 뭐라? 이게 저희도 검색해보고 산 거예요. 독서실 책상 사왔어. 진짜 미쳤나 봐. 이렇게 구석에? 야 공부하네. 야, 여기 누가 보면 슬하의 고3 아들 있는 줄 알았다. 형의 공부방이 완성되었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메가스터디 소장님 만났을 때 국어 모의고사 풀어보라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첫 번째 숙제 5년치 거를 국어를 싹 풀어보는 거야. 안 하는 거 같아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는다고. 펜이랑 제일 필요한 거 사실 공부를 하면 사람이 열을 받는다고. 열을 받으면 그 열을 식혀줄 만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거 바로 아씨 팬티까지 들어갔어. 아씨 잠깐만요. 바로 닌텐도. 딱 이거는 근데 과학적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저기 봐. 노트북 좀 갖고 올게요. 노트북. 으로 갈까요? 아, 정량으로 갈까요? 노트북 딱 켜고 공부할 책들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권장도서 이런 걸 봐야겠다. 국어는 뭐 해야 돼? 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플러스는 약간 그런 문제지. 일단 영어는 보케브러리. 메가스터디 초등독해? 초등독해? 초등까지 가야 되나? 아 잠깐만 PD님 안 되겠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가야겠어요. 직접 가서 사야겠어. 콜?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봐봤자 소용이 없어. 탁상 공론이야. 움직이는 게 중요해. 형 또 어디가? 아니 워킹이 도대체 뭐 사시려고 이렇게 한국사, 국어, 네. 영어, 그리고 이제 수학까지 요거 좀 사려고요. 약간 공부할 때 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거는 꼭 있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돼. 아, 있었어요? 있었죠. 저는 MP3요. 아이돌은 남자 아이돌만 좋아했어요. 덜 인기 있었던 말 달마시안 그 남자는 반대 Fall in love 이거 하는 거 있어. 라라라라라. 전쟁이 나면 칼과 방패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학용품부터 있어야 돼. 여기구만 문방구. 일단은 네. 잠을 깨기 위해서 자두캔디. 이게 자두캔디 말고 알사탕. 공부할 때 단계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도 하이테크 나오나? 이게 이제 이미 볼 필기구는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0.38 요거 시그노 요거 좀 좋아. 광고 아닙니다. 연락주세요. 우와 야 뭐야 프리미엄 합격 손목시계? 더 소음 고품질 무브먼트 사용 고품질 배터리 사용 요거 하면 수능 합격하나? Nope. 사실 저는 가격 안 보고 골랐거든요. 이 정도는 투자해야 네. 제가 봤을 때 점수 나옵니다. 이야 5만원 빨리 가서 책 사자. 책 사 돈 들어가자. 돈 쓰마. 아 여기 있네. 오, 책 두께 봐. 조그만한 나라 법전만 하다. 구석 안쪽.
고3? 고3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저 아세요?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면도 텄으니까 고3 문제집은 어떤 걸 사야 돼요? 왜요? 제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아, 어떤 데서 인강 들어요? 메가 고대성. 메가에서 좀 추천해줄 만한 선생님. 오빠는 현우진 선생님, 그거 김덕 선생님. 형이나 뭐 누나 있어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몇 년생이에요? 2살. 누나가 2년 지났어 지금. 대학교 간지. 누나가 지금 수능 다시 보면 점수 잘 나올까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누나 공부 잘해요? 네. 누나 대학교 혹시? 외대. 오, 한국 외대? 이야, 공부 잘하네. 목표 대학교 어디예요?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못해? 어디? 괜찮아. 아주대? 아주대? 네. 수원. 근데 아주대면 공부 잘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가야겠다. 나는 목표부터 거기까지 못 갔거든. 저 성적은 아직. 진짜로? 영상 올라가면은 본인 아주대 합격한 거 댓글 달아주고 해야 돼, 알았죠? 못할 것 같은데. 아, 왜? 왜? 괜히 될 수도 있지. 되면 해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오케이. 와, 공식집도 이렇게 봐라? 유한집합의 원소에게 있어. 유한집합? 은기 씨, 유한집합이 뭐예요? 글쎄요. 옛날에 그런 거, 이거 하는 열심히 안 했어요. 아, 야, 정말 진짜. 책이 이렇게 무겁나? 역시 지식의 무게가. 야, 공부할 마음 뿜뿜이다. 진짜로 책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집 가서 공부하게. 아이씨. 이제 진짜 공부하려나 봐요. 아, 책 개 많아.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걸 원래 위에 두나? 닌텐도는 밑에 둬야 돼. 이게 가까워야 빠르게 이게 머리를 식힐 수 있으니까. 진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드리는 원형 계획표 선물이고요. 별거 다 한다, 진짜. 스터디 플래너라고 공부 계획 짜는 노트예요. 스터디 플래너? 오, 이게 이렇게 주간 완전학습 3단계. 1단계, 주간 계획 세우기. 2단계에서 끝나는데요? 2단계가 계획 실천하기인데? 계획 세우는 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한 주 마무리하기. 이렇게 나의 꿈, 2021년 버킷리스트. 저는 꿈이 200억 벌어서 어린이집 차리기. 나의 목표 대학 학과. 목표 대학, 중앙대. 이지망, 홍익대. 믿지 마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삼지망, 소장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상명대. 하루 일과표. 저는 이제 정해져 있는 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제 생업, 유튜브, 생방송.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함. 이거 제가 노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시부터 5시까지 시장조사, 유튜브 보기. 아, 이건 저한테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12시까지 빨리 밥을 먹어. 그래 놀라 같은 거. 그래 놀라 먹기 1시간 너무 길지 않아요? 저 꼭꼭 씹어먹는 거. 하루에 6시간 이걸 다 공부. 어때요? 하루에 공부 6시간이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드디어 병민이 형이 계획한 하루 7표가 완성되었어요. 저 딱 공부 생일 기념으로 딱 2시간 동안. 2시간이요? 엉덩이 떼지 않기. 2시간은 껌이죠. 실제 수험생들, 현 19살 수험생들이 보잖아요? 우습게 봐요. 겨우 2시간? 그 말씀. 그 지금부터? 할 수 있죠, 형? 몇 시야 지금? 피디님, 공부하기 전에 인강을. 혼자 공부는 좀 힘들어요. 메가스토에도 아이디 있을 텐데, 근데. 아니다. 없어졌겠다. 있었어. 강사님들이 누가 있는지 일단 봐야겠다. 우리 여기 조정식 형님이나 현우진 형님이나 여기 있나 봐야겠어. 여기 있다. 통강 맛보기. 54분짜리 있는데요. 이야. 뭐야, 좋아.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우유들이 고쳐주는. 글씨체 진짜 이뻐. 그 다음에 이다지 선생님 거 한번 봐야겠다. 역사. 제 경쟁자거든요. 나중에 우리 회사에 와서 역사 강의를 하려면 그분처럼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분이 경쟁자네요. 선생님이 각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를 관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약간 이거 약간 좀 논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정식 선생님보다 마이크가 좋은데요. 인강이니까 저도 편하게 해도 되겠죠? 교과서적인 방식도 있지만 선생님은 지배층의 변천을 통해서 나눌 거야. 그래? 그래, 그거 해보자.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 차례 아니었어요. 구석기부터 빨리 진도 나가야지. 사실들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거다. 이야, 좋은 말이다. 방금 소리 낸 사람 누구예요? 조용히 합시다. 공부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최종 승리자는 바로 신라였다.
죄송한데 제 시야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전 팔 이렇게 내리셨죠? 아, 안 되겠어. 아, 나 집중해야 되니까 다 나가주세요. 죄송한데. 특히 여기 방금 전 팔 흔들리시고 아까 코도 드셨잖아요. 맞죠? 난 진짜 한다. 어? 사람들 다 내보냈다. 여러분 누구나 한국사 시험에서 만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 이거 무서워서 좋잖아, 얘들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연결해보는 시간이다. 하고 하나 있으면 그러네. 공부 좀 훨씬 좋네. 시작하기 전에 뭐 왔나? 저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리기가 역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잘 올라갔나 확인도 좀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네. 안심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을 때는 드리고 네. 저는 다시 여기 있겠습니다. 아 왜요? 공부를 안 하신 거 아니 아니 집중하려면 근데 PD님 너무 감시하는 눈빛이야. 난 너무 CCTV 같은 사람 별로예요. 아, 아니 어머 신난 거 봐. 자두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냥 먹으면 재미없지. 하다가 되기도 하고 결국 다 사라져. 너무 맛있어. 진 소담. 비가 내리고 오줌 마려. 피디님 화장실은 가도 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 공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한 번만 갔다 올게. 진짜 얼마? 다음에 갔다 와서 할게. 저 진짜 움켜 쥐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남사스럽잖아요. 그러면 저 페트병 하나만 주세요. 안 보이죠? 아니야, 이건 싸야 돼. 이건 갔다 와야 돼. 갔다 오고 진짜 열심히 10분 더 할게요, 그러면. 나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 파도만 친다고 지금. 갔다 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형, 마이크는 빼고 가야지. 선생님. 오? 얘가 왜 와?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자, 뒤에 잡습니다. 얘가 앞으로 온다. 정수리. 아, 나 턱 아, 아니야, 아니야. 좀 어렵게 다들 생각을 하지만 눈깔 싸움이에요. 우린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